예, 안녕하세요. 준쌤의 영단 아기이뻐 벌써 3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으로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매너라는 어떤 접두사인데 어근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좋은 그 뜻이에요. good. 그것을 가진, 좋다는 뜻을 가진 바로 이 매너입니다. 한국에서 왜 카페 베네 이런 뭐 커피숍도 있었죠? 그래서 좋다는 뜻으로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거죠. 그렇죠. 우리 benefit. 우리 benefit 좋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benefit이란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득, 장점, 혜택,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매너는 이 benefit 속에서 외우시면은 쉽게 또 다른 단어도 같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nefit에서 나온 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죠. beneficial. beneficial.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형용사예요. 이건 말 그대로 유리한, 이로운, 그러니까 benefit에서 beneficial, 이렇게 유리하다는 뜻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요. beneficiary. beneficial, 이거 fee의 강세가 들어가는데요. 이 beneficiary는 뭐냐 하면 법적인 데 되게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수혜자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나 유산을 갖다 내가 가입했을 때 나중에 무슨 생길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혹은 유산 같은 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 같은 거를 받는 그 수혜자를 영어로 beneficiary라고 그래요. 이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 사람이긴. 그래서 beneficiary.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 이 benefactor. benefactor 하면은 이 거꾸로 이것은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eneficiary의 좀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원자 혹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the benefactor. 이게 ben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benediction. 자, benediction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것은 교회 같은 데서, 교회나 어떤 종교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바로 뭐냐 하면은 축복의 말, 축도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bene가 좋은 뜻이라고 그랬고요. diction 하면 우리의 dictionary, 이 말이란 뜻이거든요. 말, 단어. 그러니까 benediction, 좋은 말,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 축도를 가리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두 손 들고 하는 축도 있죠? 그 영어로 benediction 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Sunshine and water are beneficial to living things. 자, 햇볕과 물이 living thing, 생명체들에게 어떻다고요? 유리하다, 이롭다, 이익이 된다, 그 뜻이죠. 두 번째로, he was the only beneficiary of his father's will. 자, 그가 유일한 어떤 수혜자, 돈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의, 우리 will 하면은 명사로서 유언이라는 뜻이 있죠? 유언, 혹은 유언자. 유언장은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에 그 유언장에 돈을 받는 상속인이 바로 그가 유일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좋은 형용사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balmy, balmy. 예, balmy는 어뜻이 뭐냐면은요, 훈훈한, 아늑한 그 뜻입니다. 왜냐면 날씨가 아주 포근하고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우리 강으로 balmy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mild, gentle과 비슷합니다. 외우기 되게 쉬워요. 오늘 밤이 아주 훈훈하고 아늑하다. 오늘 밤이 아주 밤이하다. 밤이하고 밤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실까요? It was a balmy night with a full moon. 그러니까 보름달, full moon, 보름달이 뜬 아주 훈훈한, 아늑한 밤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 단어도 우리가 꼭 아실 단어죠. 자, banknote, banknote, bank plus note, banknote. 자, 이건 뜻이 뭐냐면은 지폐입니다. 지폐. 돈으로, 이제 종이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mail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paper money 하기도 괜찮아요. paper money도 지폐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기 있습니다. bank plus note잖아요. 그죠? 은행. 자, 뱅크에서 찍는 종이죠. 뱅크에서 찍는 노트. 은행에 찍는 종이기 때문에 지폐가 되겠죠. 그 지폐할 때 우리가 특히 bank note란 말 참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실까요? New bank notes will be issued next month. 자, 우리 issue란 말은 발행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폐들이 다음 달에 발행될 것이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 복습해보겠습니다. 자,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 아까 우리 이롭다는 단어, 우리 bene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었죠? beneficial. 그쵸? 그래서 신선한 공기는 뭐 fresh air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resh air is beneficial to our health. 두 번째로, 한 부유한 후원자가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니까 후원자, 우리 benefactor, benefactor 기억나시죠? 역시 bene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좋은 일하는 사람이었었죠. 다음에 기부하다 뭐 잘하셨죠? donate, donate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wealthy benefactor donated $1 million.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공기가 매우 훈훈하고 쾌적했다. 그리고 아까 훈훈하고 쾌적한 오늘 밤이 훈훈하다. 자, 그럼 뭐 다 나왔죠. 그래서 또 쾌적한 단어 우리가 pleasant란 말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the air was very balmy and pleasant. 이렇게. 네 번째로, 그 지폐는 지난해에 발행됐다. 자, 아까 지폐는 은행에서 만든 종이였었죠. 그래서 banknote. 자, 발행하다 우리가 issue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the banknote was issued last ye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단어 많이 공부했으니까 꼭 복습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